웰컴. 오. 운남. 평생 초한빙집. 와, 이건 보기가 안 봐도 너무 야들야들해 보이네요, 진짜. 아, 비주얼 끝났다. 맛있을 것 같아. 와, 괜히 이거 스탠포드 가는 거 아니야, 진짜. 의심하지 마세요. 네, SNS 보다가 요리, 아, 이거 맛있겠다 하면서 하다가 스탠포드. 아, 형, 뭔데요, 도대체? 인연이 닿아서 그래서 요리도 가르치고 짧은 강연도 하고 뭐. 아, 너무 자랑스럽다. 대성황리. 진짜 멋있었습니다. 멋있어. 케이팝스타. 케이팝 대박. 공식 월클이죠, 월클. 아유, 아유. 여러분들 덕분에 다녀오게 됐어요. 아니,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아니, 요리를 그렇게 간다는 거는. 아니, 요리를 거의 글로벌화해진 거 아니에요, 형? 형 거 모니터 되게 많이 해요, 펜스.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있던 찰나에 차라리 그럴 바에 수영이 형한테 요리를 배우러 가자. 형의 시그니처 소스가 하나 있어. 방송 처음에 개발했다면 개발한 소스가 있어. 비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맛있습니다 했던 참간초 소스가 있어. 아, 참간초 알려줬어요. 알지. 아. 여름에는 입맛이 없잖아요. 맞아, 맞아. 입맛이 없을 때 제가 만들어 놓고 먹는 게 하나 있어요. 참간초 소스. 오. 참간초. 참간초. 이거 나왔을 때 진짜 많이 만들어서 먹었어요. 네. 요거는 실패 없는 소스예요. 와! 아, 맛있겠다, 여름에. 요거 하나 알아가면 좋아요. 아, 여름에 너무 좋습니다. 이거 간단해서 주위에서 웬만하면 다 만들어봤어요. 네, 저거 많이들 해주세요. 네. 지금처럼 무더울 때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업그레이드 했어요?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조금 바꿔봤어요. 좀 더 쉽고 조금 더 화려하게. 우와, 뭐야? 와, 냄새가 나요. 조금 빨개졌습니다. 아, 이거 뭐 스탠포드에서 난리 났겠는데요?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네. 이건 완판됐어요. 아, 이거 침보인다, 이거는. 진짜? 퍼펙트. 형 알려주세요. 제가 요리 보조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할 자신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게! 알려줄게! 좀만 기다려. 놀랐는데 안 놀란 척 했죠.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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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Right now! 다섯 개 다 했지? 고맙습니다. 이어서 해야 돼. 다이브가 있어요. 우리 상우님도 크게 놀랐네요. 상우님 크게 놀랐어요.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충분해. 좋아, 좋아. 파이팅. 할 수 있다! 파스타는 기본적으로 물 끓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오. 파스타니까 당연히 소금을 좀 넣어야겠죠. 맞아요. 저는 보통 한 꼬집 넣거든요. 아니야. 한 숟가락. 이만큼 넣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많이? 이 정도 넣으면 돼요. 그럼 면수로 간을 맞출 수가 있거든. 아니 근데 나는 아까 약간 그 레시피 형이 왜 그래? 이거 뭐야? 멋있잖아. 이거 뭐야? 남자는 파스타를 딸 때 가슴에 칩니다. 가슴 이렇게. 이거 남자다잉. 바빠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와, 나 저 따라했다 멍들었잖아. 시퍼렇게 멍들었어. 시퍼렇게. 500원만 하겠다 멍들었어. 100원어치만 꺼내서 네. 다 알겠지만 한번 이렇게 비틀면 돼. 좋아요. 차르르, 차르르. 근데 이건 냉파스타라서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 먹을 때 식감이 오히려 딱딱해. 그래서 충분히 익히는 게 좋아요. 9분 정도군요. 네, 냉파스타기 때문에요. 정해진 대로 푹 익혀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양념을 만들면 돼. 네. 자, 좋아. 참간초 파스타를 할 건데 참간초가 뭐야? 세사미 오일, 네? 소이소스, 비네가지 식초는 그쵸, 그래서 네. SSV 소스! 미안해, 너무 하니까 힘들지? 아니, 괜찮아요. 형, 저는 홍현이랑 삽니다. 아, 그렇구나. 저서부터 좀 지치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근데 그것만으로도 약간 파스타가 될까요? 저는 약간 너무... 그러니까. 아니야, 의심할 필요가 없어. 오오? 의심하는 당신! 몇 번을 찌르시는 거예요? 날 믿으세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따라오면 됩니다. 어남 선생표. 참, 간, 초, 설탕, 그리고
깨하고 깨가 들어가고요. 고춧가루가 들어가요. 고춧가루가 업그레이드인데. 일단 비율은 네. 3대 3대 1로 잡았어요. 여기서. 3대 3대 1. 네. 근데 그렇게 하면 1인분밖에 안 되니까 곱하기 1해서 6개. 6대 6개. 네. 2개. 662. 662, 662. 그리고 설탕은 4개, 깨 2개, 고춧가루 2개. 되게 간단하네요, 재료가. 네. 제가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숟가락을 하나만 써서 양념을 깔끔하게 담으려면 가루부터 넣고 자, 순서로 넣으시면 숟가락 하나만 쓰면 되겠죠? 이걸 담으면 너 이거 몰랐어요. 그치? 지저분해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가볼까요? 이렇게 쭉 가면 되는 거죠? 요게 고춧가루 2개, 깨가 2개, 그리고 설탕은 4개. 4개요? 4, 2, 2. 그렇지. 식초는 2개. 네. 어우, 잘한다. 식초 2개. 자, 그럼 여기서 퀴즈. 간장과 참기름은 몇 숟가락일까요? 6개요. 그렇지, 정답! 박수! 그렇지. 잘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6개. 좋아, 좋아. 6개. 자. 오, 이게 너무 간이 지금 세요. 그래서 네. 면에 그냥 묻으면 너무 짜다 느낄 수 있거든. 네. 그래서 물을 두 숟갈만 넣어서 좀 더 부드럽게 좀 만들어주는 거지. 희석시키는구나. 물 두 개 정도. 그렇다고 물을 너무 많이 넣잖아요. 그럼 소스가 매력이 없어지니까요. 물은 두 개만 넣으세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섞으면 돼요. 근데 어차피 지금 섞어도 네.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잖아. 그렇죠. 마치 부부 사이처럼. 위험 발언 아닌가요? 상우 씨, 이 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다. 우리 상우님도 크게 놀라네요. 하지만 잘 흔들면 섞여요. 잘 섞어주면 돼.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이런 부부죠. 소스, 이런 거지, 부부죠. 왜냐면 남남이 만났으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너무 섞여 있어도 그것도 문제야. 약간 분리가 돼 있다가 이런 창간지 소스 같은 게 우리 부부 생활이 아닐까. 아유, 수영님 식은땀이, 아유, 아유. 식은땀이, 아유, 아유. 아유, 세상에. 맛있겠다. 잘 섞였잖아. 잘 섞어주면 저 고춧가루랑 깨도 있고 해서요. 하나가 돼요. 자, 여러분 요거 사진 찍으면 됩니다. 66242. 적어놓으시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샐러드에도 되고요. 파스타에도 되고요. 맞아, 맞아. 비벼 먹어도 괜찮아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거 진짜 만능 소스예요. 저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돼, 시원하게. 그래요? 냉파스타니까요? 냉장고에. 시원하게. 시원하게 먹을 수 있구나. 재료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예. 파프리카. 양파. 자, 오이. 야채가 확실히 들어가야죠. 뭘 어떻게 할 거냐면은 쌀알만큼 작게 자를 거예요. 그럼 제가 할게요. 얇게, 최대한 얇게 잘라주세요. 최대한 얇게요. 고소도 척척. 이거 쌀알만큼 하실 거죠, 형? 작게. 뭐야? 빨리 잘하신다. 자신 있었네. 잘한다. 칼질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가 달리 보인다. 잘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혼자만의 싸움이었어. 혼자만의 싸움이었어. 가정집입니다. 매번 혼자 하다가 이렇게 옆에서 누가 보조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상 다음 주에 혹시 안 올래 또? 감동 받으셨구나. 매주 안 올래? 되게 좋더라고요. 같이 하자. 좋다. 너는 쓸고 나는 말하고. 그래도 너무 좋은데. 와, 너무 잘 썼어. 야, 얇게 잘 썼어. 훌륭한 보조입니다. 좋아. 자세 좋아, 지금. 하고 나서 바로 닦는 저 자세. 왜냐면 이게 나중에 굳으면은 또 쓸 때 좀 애매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최고다. 이순이는 대한민국 10% 안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바람직한 남편의 요리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야. 인정받았다. 인정. 홍현희 씨, 결혼 잘했네요. 진짜.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기 또 하나 뭐가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이번엔 뭐죠?
뭐가 들어가지? 신 김치. 신김치? 신김치. 파스타에. 오? 파스타에 신김치요? 신김치. 신김치는 우리 해마를 잡는 그런 맛이 있거든. 신김치를 같이 썼더니 맛있더라고요. 아. 작은 봉지 신김치 팔거든요, 마트에. 그거 쓰시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자, 물에 이렇게 씻을 거예요. 한번 씻을 거예요? 물에 씻어서 한번 살짝 짜주세요. 그럼 돼요. 예. 아, 씻어서? 이거 진짜 제대로 된 신김치다. 재료 준비만 해도 맛있어 보인다니까요? 네. 이거를 이제 길게 쓸 거야. 난 면 요리는 다 길게 쓸거든. 이렇게 하나하나 쓰기 힘드니까 칼을 집어서 길게 찢으면 돼요. 쭉쭉 당겨. 네. 길게. 그렇지, 잘한다. 어, 그렇지. 이제 머리를 따면 이제 뭐야? 플레이팅만 하면 돼. 끝이에요? 끝이에요. 요리는 다 됐어요. 아, 너무 쉽다. 파스타면 덜 줄 알죠?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돌려서 하는 거. 넣어가지고 최대한 길게 말아준 다음에. 저 혼자 먹을 때 그냥 들여놓고 부어요? 그렇게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제 와이프가 그래도 대접할 때. 대접할 때. 파인다이닝 느낌으로. 형수님은 어때요? 이거 해주면 되게 좋아하시지 않아요? 뭐 이런 거 해주면 좋아하지. 이런 게 뭔가 폼 들인 요리를 해주면 무조건 좋아하죠. 대접하는 느낌이니까. 아래 건 쏟아붓고 위에 만 걸 위에다가 올려주기만 해도 훨씬 정성이 살아요. 뭐 이렇게 해놓고 오이를 먼저 깔고. 오이를 먼저 깔고 양파를 이렇게 무심하게 뿌려줘요. 오, 예쁘다. 신김치 너무 예쁘다. 아, 갑자기 침 확 고이네. 침 고이지. 네. 이거를 자 먼저 뿌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잘게 했구나. 이렇게 뿌린 거였구나. 예쁘다. 아, 진짜. 해볼래? 웃음을 참고 계세요. 저요? 카메라를 쳐다보고 많이. 지금 상우 씨가 다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흡수하려고. 맞아요, 맞아요.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나 누구야? 사정 이상하게. 야, 가끔 나도 이상한 거 하면 그러셔, 괜찮아. 아주 여기 또 투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그리고 자, 김가루 올립니다, 이렇게. 네. 김가루는 또 반대로 이렇게 올려야겠죠? 오. 와, 파스타인데 신김치에 김까지. 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소스를 부어야지. 소스요. 소스가 있었죠? 냉장고에 소스가 있잖아. 냉장고에 드니까 유화가 더 잘 됐지. 뭔가 느낌적으로 잘 섞였어. 이거 딱 봤을 때 딱 나오면 여성분들이 와 할 수 있는 그 파인다이닝 기법까지 내가 알려줄게 오늘. 아, 파인다이닝 기법. 와, 기대된다. 자. 어? 뭐야? 쉐이커 아니에요? 이거 쉐이커? 칵테일. 네, 칵테일 만들 때. 네? 오, 약간 이거. 여기다가 네. 소스를 들고 가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가는 거지, 와이프한테 이렇게. 아~ 여보, 막 이러면서 나 만져할래나? 아니, 이렇게, 아니, 형은, 형 봐봐요. 여보 이러다가 이거 놓치잖아. 난리 나는 거야, 진짜. 아, 이거 알아! 하면서 싸우는 거야, 이거. 다이닝에서 이건 못 봤는데. 예. 네. 큰일 난다, 큰일 나. 와이프를 위한 요리니까 그죠? 이걸 열심히 흔들면서 가서 너만을 위해 준비했어. 맛있는 참간초 파스타. 맛있게 먹어요, 이거. 이렇게. 오. 소스를 양쪽 끝에다가. 아, 양옆에다가 이렇게 소스를 얹으면. 야, 비주얼 맛있겠다. 대박이다. 오, 예쁘다. 야, 벌써 시원하다. 벌써 시원해. 아유, 예쁘다. 와, 이쁘다. 아, 이거 현이가 무조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해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야, 역시 비비니까 근데 침 나온다. 아, 갑자기 침이 확 나오네.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야, 대박이다. 이거 우리가 아는 색깔이잖아. 그래. 잘 먹겠습니다, 형. 그냥 처음에 이렇게 그 김치랑 그렇지. 면만 파스타지. 네. 사실적으로는 저 한식에 가까워. 한식. 아, 한식 소스지. 와, 너무 맛있겠다. 맛있어?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해외여행을 한 6개월 갔다 온 다음에 할머니 댁에 갔는데
있는 건 소면이 아니라 스파게티 면밖에 없어요. 할머니가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내가 한국의 맛을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집에 딱 파스타밖에 없네. 이거라도 잘독대다가 라고 하면서 딱 먹었을 때 그 감칠맛과 표현 좋다. 저는 신김치랑 무조건 싸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맞아. 와. 신김치랑 터지는 게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이 딸려올 때 묵은지 같이 딸려오면 그것도 맛있잖아. 아우, 아삭아삭하죠. 오, 아, 진짜 잘 드신다. 진짜 맛있겠다. 아 시원하겠다. 맛있다. 새콤달콤. 와 맛있다 이거. 아 이거 현이가 무조건 좋아할 것 같아요. 저 와이프한테 해줘야 되겠어요. 이거 현이 생각이 너무 나네. 신김치 내가 갈 때 두께 가져가. 아 감사합니다 형. 가져가. 진짜 사랑꾼이네. 매운맛, 빨간맛. 아유. 어 맛있겠다. 바텐더 쉐이커도 줄 테니까 가져가. 이거 맛있어. 새콤하고 상큼하고 매콤하고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네. 콩콩콤이네 콩콩콤. 입맛이 확 돌아요. 여름에 입맛 없을 때 드시면은 일단 맛있는 게 다 들어갔잖아요. 네. 스트레스 풀릴 것 같아요. 참견초 파스타 대성공입니다.